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엑스에스에프엠입니다. P-O-D-E-R-A 자극 없이 각질 정리할 수 없을까? 순하게 피부를 잠재우는 한 장의 습관. 크리미한 엠보패드로 매끄럽고 윤기 있게.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이튼 시카판테놀 크림패드. 이 처녀가 나이를 먹었을 때 생기는 변화는 전 모르고 네. 총각이 중년으로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권우현 씨의 사연입니다.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맨날 짜증나는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은 좀 다른 똥멍청한 이야기가 생각나 적어봅니다. 오늘 직장에서 잡담을 하다가 연애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스몰 토크 타임이 이어졌는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권우현 씨 아니라 모든 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한 번은 이 타이밍이 옵니다. 보시죠. 네. 아무리 연애를 못하고 솔로로 살고 있다고 해도 연애 한 번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특권의식입니다. 아닌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네. 왜냐면, 매분매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라는 게.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너무 미련곰탱이라 신호를 줘도 모르는 남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만 그때는 정말 멍청해도 너무 멍청했습니다. 자 전개를 합니다. 우리는 멍청했던 과거 이야기를 하실 모양입니다. 때는 대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천둥벌거 중이처럼 뻘짓을 하며 지내다가 친구처럼 지내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증명사진을 찍었다며 자기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제 지갑을 빼앗아 그 사진 중 한 장을 그 안에 넣더니 잘 나온 사진이니 간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노골적이었네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자기 사진을 줘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이제 증명사진 수능 볼 때 많이 찍잖아요. 그럼요. 그 서로 많이 나눠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 보면 우리 집 딸내미 친구들 증명사진도 되게 많고. 맞아요. 친구들끼리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끼리. 근데 만약에 이성 친구 혹은 이제 자기 이제 성적 취향이 맞는 친구에게 줬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인 거죠. 네. 보통 증명사진을 지갑에다 넣고 다닐 때는 아주 측근이라는 인증이니까. 그죠. 아니면 방금 세상을 떠난 가족이거나. 그렇죠. 저는 물론 우리 아버지 지갑에 제 전화번호를 넣어놨죠. 상기 이 노인을 발견할 수 있는 일 연락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농축산인이 아버님을 돌보실 때 하는 것과 같은 의도였다면 네. 그건 진짜로 아주 심각한 대시죠. 네. 내가 너를 수발하겠다.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눈치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그간의 사정과 행동으로 뭔가 썸적 요소를 떠올렸을 건데 바보 같은 저는 그때 그걸 뭐하러 주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날에는 시내에 놀러 나갈 일이 생겼는데 저는 그때 같이 오락실 가든 노래방을 가든 뭔가 하면서 놀고 싶었는데 그 아이는 괜한 돈을 쓰지 말고 그냥 시내를 걸으며 구경이나 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편한 관계긴 했나 보네요. 노래방 가고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확실한 그렇죠. 건 그냥 편한 관계다. 오락실을 가면은 서로 돈 쓰는 게 별로 안 아까운 관계잖아요. 좀 뭐 마음이 있었다라기보단 그래도 편했다. 친하다. 네, 친하다라는 거. 좀 아쉬웠지만 알았다 하고는 돌아다니면서 별 영양가 없는 말들이나 히히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팔짱을 끼면서 힘들다 좀 잡고 가자라 하더군요. 그럴 때 제가 뭐라 한 줄 아시나요? 얘가 왜 이래 쪽팔리고 그러? 였습니다. 아, 이 권우현 씨가 경상도 분이셨던가요? 그 야가 와이라도 쪽팔리고 그러?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거잖아요. 뭐 붕어빵 먹는데 뭐 물론 이제 경상도라는 그 지역에 대한 과잉 그 스토리텔링이긴 하지만 자기야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했더니 사줘도 지랄이고 이러면서 아, 네,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세대 때의 네. 네.
또 하루는 백화점에 놀러 갔다가 세일 매드에서 티셔츠를 아주 싸게 파는데 하나 가지고 싶다 하여 그래 그럼 골라봐 라고 했고 그 애가 하나 고르고 입어보는데 판매원께서 남친이 사주나 봐요 잘 어울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부정하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야 얼굴 빨갛아 아프냐 라고 해버렸습니다. 아우 진짜 톡 때리고 싶다. 왜냐면 진짜 남친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민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언급하는. 예. 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될 걸. 맞아요. 당시에 판매 직원분과 그 애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저 이거 뭔지 알아요. 예. 이거는 뒤에도 분명히 무슨 실수를 한 겁니다, 권우현 씨가. 그러니까 기억에서 지우죠. 그러니까 이 권우현 씨가 이랬을 거야. 예요? 아니요. 그래서 예. 네. 이러면서 혹시 뭐 부땡땡 친구였어 이랬으면 진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부땡 친구예요. 막 이러면서 동네 친구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죠? 네. 저는 지금 한 80% 확신합니다. 예. 네, 조작 기억. 기억을 지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편집했어요, 제가 보기엔. 과하게 네. 자기 위주로 기억을. 하지만 그 뒤로 저는 군대를 갔고 그 애와 다시 연결되는 일은 없었죠. 사실 이것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둔하고 멍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둔감한 덕에 당시에 그에게 얼마나 무안을 주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끔 이불킥도 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나마 뭐 젊었을 때보다는 나아지는 점이 사람들이 다 있죠. 그나마 이불킥이라도 한다. 네. 예, 나이가 들면. 뭐 그런 멍청함 덕분에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권현 씨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뒤에 지금 물결이 4개가 있는데 글에 물결을 쓰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물결을 써? 얼마나 됐다고 나이가? 혹시 다른 젊은 분들도 주변에 그런 일이 있는가 좀 살펴보세요. 잘못하면 저처럼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냥 그 여성분은 권우현 씨가 되게 마음에 들고 사귀고 싶었는데 권우현 씨가 마음이 그렇게 크게 없었나 보죠. 제 결론도 그거예요. 예, 쌍방이니까. 맞아요. 예. 변명을 좀 해보자면 역사와 전통의 남자짝 남중남고 공대 군대를 나오는 코스를 거쳤던지라. 이러면 육사는 결혼을 할 수 없었죠.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네. 육사 지금 사관학교 무시하게 네. 돼 있습니까? 물론 뭐 요즘 사관학교가 남녀 공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대보다는 성비가 더 낮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렇죠. 더 이제 더 섞여 있질 않으니까. 공대 성비도 상당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네. 예. 이건 정말 핑계일 뿐입니다. 물론 저는 제도적으로는 그거 고민을 하긴 합니다. 남중남고를 다 없애버리는 계획이 필요하긴 해요. 국가적으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남중남고가 없고 대체적으로 공학으로 다 전환이 되니까 네. 저는 여고를 나오고 유피디는 남고를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요즘 세대는 다 공학을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훨씬 더 이성교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친구예요. 어차피 네. 할 놈만 자 영화 소울 다시 보세요. 어차피 겁나 하는 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럼 걔네들이 결혼해 잘 사느냐 비율은 낮습니다. 혹은 비슷합니다. 예. 큰 차이 없다. 뭐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시기가 다가오네요. 오히려 이럴 때 주변에 몸살 감기 걸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일단 권우현 씨의 문제점을 하나 더 알았고 인사말이 너무 상투적입니다. 이런 남자는 매력이 없죠. 요거까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런 이불킥하는 순간은 모두가 다 있거든요. 아 그때 그건 신호였어 라면서 솔로가 길어진 어느 순간에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정말 소용이 제로인 게 저는 당시의 반응도 그러니까 완전히 무리한 보세요 놀리는 거나 이런 건 완전히 무리한 게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때 스파크가 없었던 거예요. 팍 안 튄 거죠. 예 그럼 다른 여자들이랑 왜 똑같이 그렇게 신호가 없었나요? 원래 연애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던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정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네이처인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와 노래방을 가도 왜 약간 썸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노래방 가서 뭐 곡목 고르는 거에도 되게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그죠.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자고 그냥 뭐 노래방을 가든 모락실을 가든 뭐 이렇게 하자는 거 정도면은 그냥 맞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노래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곡해서 부르는 애 있죠. 그런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뭔가 감정이 이 물결 네 개 친 것만큼 잔잔하신 분이에요. 잔잔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영남이 잘못했고 사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 이런 사람한테 연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행복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다른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고, 네, 영원히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썸 타다가도 한 20년쯤 지나면 그때 왜 내가 너한테 끌렸는지 조차도 그쵸.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제일 먼저 잊혀져요. 아, 지금 만나서 술 잘 먹습니다. 네. 그리고서 저는 그냥 필요는 감각이 알려준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외로워. 그럼 실수로 누굴 쫓아다녀도 쫓아다니겠죠. 예. 이게 연애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인생 오래 살아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애는 생각보다 실천하고 나서부터 이후를 빼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문제랄까요? 자연스럽게 두면 되는. 네, 흘러가는 대로 진짜 네. 물결 네 개만큼. 그죠. 저한테는 연애는 삼계탕 같은 거예요. 어제 간만에 먹었어요. 근데 안 먹어도 돼요? 맞아요. 그냥 먹으면 맛있고 또 그냥 가끔 생각은 네. 해요. 네. 먹으면 또 좋고. 아, 네. 들게 이런 생각을 네. 해요. 근데 만약에 영양센터가 다 망했어. 내가 아는 오래된 데들이 막 없어졌어. 닭의 생산량이 줄었어. 막 이래. 그러면 영원히 못 먹어도 오케이 괜찮아요. 권우현 씨의 인생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도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 잔잔해서 그래요. 예, 네. 행복하게 삽시다. 부럽네요.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일상이 안정적으로 보여요. 이런 분들.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주변 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뭐 회식하고 그럼 물어보십시오. 나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보고만 있어도 불안정한 사람이고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냐. 아, 그거 물어볼 만큼 친해야 되겠네. 여튼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권혜원 씨 고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이었어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